저번화에서 산이는 서성군과의 대화에서 덕임이 승은을 거절한 이유를 헤아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산이는 깊은 사색과 함께 심오한 말들을 서상궁에게 하게 된다. 그렇게 그 일 이후 서고에서 산이와 덕임은 미처 나누지 못한 서로의 이야기를 격하게 표현하게 되는데. 해명할 것이냐? 아니옵니다. 잘못했다 빌어볼 것이냐? 감히 그리할 수 없나이다. 모든 일을 통제하고 있었고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네가 방자하게 끼어들어 감히 대비마마를 끌어들이려 하기 전까진. 말이 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널 좀 더 내 가까이에 두고 싶구나. 덕로는 신하다. 쟤 아무리 기고만장하게 날뛴다 한들 내 뜻대로 처리할 수 있어. 허나 대비마마는 달라. 이 조선 땅에서 임금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 마마께서는 임금인 저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왕실의 어른이십니다. 늘 지금처럼 소송과 바둑을 두시고 원하시는 일이 생기시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소순이 효심으로 받들 것이옵니다. 만약 대비마마께서 이 모든 진상을 아셨다면 도승지가 죽어야만 했겠지요. 전하께서 아무리 감싸려 하신다 해도 방도가 없었겠지요. 치나우를 죽이셔야 했던 그때처럼 죽이셔야만 했겠지요. 전하, 도성지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금 이장은 누구의 신하더냐? 과인이 처분을 내리려는데 감히 방해를 해!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신이 이렇게 간청드리옵니다. 내금 이장은 늘 말하지 않았더냐?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과인의 명을 받들 뿐이다.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전하. 허나 감히 하려옵니다. 전하께선 누군가 도승지를 살리려 나서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사옵니다. 정말 아니옵니까? 과인은! 어쩔 수 없는 내적 갈등의 상황에서 산이는 비통한 통곡을 내뱉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난 애들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야! 조정의 일이다. 이 나라의 일이야! 사소한 일 하나라도 내 뜻을 벗어나서는 안 돼. 근데 넌 감히 내 일을 망치려 했어. 기억하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아낀단다. 소인 역시 애들 장난을 한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노여움을 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 동물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옵니다. 동물을 구하기 위해 혼자 밀실로 향하던 덕임은 그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전하께서는 모든 정황을 아신 채 계획을 세우셨고 계산을 하셨고 정치를 하셨습니다. 상궁 서옥금은 들어라. 예, 전하. 성가 덕임을 감시해. 뭔가 일이 생긴다면 내금이정에게 보고하도록. 전하께서 그리하시는 동안 제 동무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찮은 궁녀 따위야 죽어도 되옵니까? 왕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궁녀는 죽어도 되옵니까? 때가 되면 당연히 모두를 구할 생각이었다. 빨리 쓰라니까! 당장 그 손 놓아라! 하지만 언제나 덕임의 위기 순간에는 우리 멋진 산이가 등장하여 전화위복의 순간을 만들게 된다. 전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그 때가 되기 전에 누군가 죽는다면 어찌 되옵니까? 그저 어찌할 수 없는 희생이옵니까? 저 다음은 친방의 김상국. 예? 과인은 분명히 약조하였다. 너의 동물을 구해주겠노라고. 그 약조 하나에 기뻐서 난 몰래 울었습니다. 하오나 실상은 전하께서는 모든 것을 뻔히 아신 채 소인을 속이셨지요. 한낱 궁녀 따위야 얼마든지 속이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소인은 더 이상 기만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궁녀주제! 참으로 오만하고 방자해. 예, 소인도 아옵니다. 하오니 벌을 내리소서.
소인이야 어차피 한나 소모품인 궁녀가 아닙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죽이시면 그만 아닙니까? 너를 내 마음에 두었어. 너에겐 내 가족이 되어달라 말했고. 덕임아. 난 너와 가족이 되고 싶어. 지금껏 그리 말한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세상에 태어나 유일하게 연모한 여인이 바로 너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와 나를 구했으면서 그런 여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늘 생각했다. 사실은 너도 날 마음에 품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너도 날 은혜하고 있다고. 소희는 전하를 연모한 적이 없사옵니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전하의 여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단 한 번도 그리 되기를 바란 적 없습니다. 덕임아. 나는 널 참 여러 번 빼앗겼어. 저를 놓아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 되겠지. 내가 너를 연모한다. 동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덕임은 폭발하게 되고, 이에 반문한 산이는 분노의 첫기스를 시전하게 된다. 어쩌면 서로의 마음은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서로가 해결하는 방법의 과정에서 어긋난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